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의 한 남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날씨 지금 늦은 오후인데요. 지금 늦은 오후가 아니고 지금 6시 넘었죠? 6시 넘었는데 제주도 비가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네요. 쏟아지고 있고요. 빗소리를 좀 녹음하려고요. 왜 그러냐면 잘 때 이 빗소리 들으면서 자는 게 참, 음악 소리 듣는 것도 좋지만, 빗소리, 비 내리는 이 빗소리 들으면서, 잠을 자면, 잠도 잘 오고, 왠지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릴 거고요. 이제 제가 찍은 거 이제 보면서, 언제든지 이제 다시 영상을 다시 보면서, 이제 빗소리 들으면서 이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비 많이 오네요. 아까 퇴근하고 올 때는 조금씩 떨어졌는데 지금 비가 많이 오네요. 비가 지금 많이 오고 있고요. 비가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빗소리기 듣기 좋죠, 여러분. 아, 빗물도 막 흘러내리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빗소리는. 싫어하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는데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도 많겠지만은,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비 오는 소리. 자, 계속 이게 찍고 냅둬야겠다. 자, 그러면 저 이제 말 그만하고요. 캠핑장, 타 영상, 캠핑, 하면서 이렇게 우중 캠핑 막 이런 걸 즐겨 많이 봤거든요. 그거 보면서 너무 영상도 참 잘 찍으시고 두 분이서 나오셔가지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막 그러는데 부럽기도 하고 너무 제가 못하는 거를 그 영상으로 보면서 만족한다는 게 너무 대리만족 좋더라고요. 항상 고생해 주시는 그 두 분, 여러분 다 아시죠? 유명하신 그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캠핑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주도에도 가시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캠핑을 하시면서 그분이 영상을 찍어서 올린 영상을 주로 많이 보거든요. 저도 구독을 했고요. 우중 캠핑이 확실히 되게 좋더라고요. 텐트, 캠핑하면서, 기초적인, 다 많은 걸 알게 되었고요. 너무 유익한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비 오는 거 찍어서 그냥 제 영상 올리려고 그러는 거고요. 오늘도, 집에 들어가서 그분 영상 보면서, 또, 하루를 마감하고 또 잠을 청해야 되겠네요. 계속 찍어서 냅둬야겠다. 역시 빗소리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다. 빗소리 들으려면, 창문을 내려야 되겠죠? 그래야지. 소리 잘 들리죠. 차에서 찍고 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그 텐트 캠핑 가서 이렇게 우중 캠핑 하고 싶지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 영상 보면서 그냥 대리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는데 이게 맞상 이게 혼자서 어디 캠핑장 가기로 하고. 비 많이 내리고 있네요. 자, 이제 조용하고 이제 빗소리나 들어봅시다.
자, 제주도 날씨고요. 비가 수벅수벅 내리네. 우산에 떨어지는 빗소리. 역시 비는 좋아. 빗소리 들으면서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밤은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 비가 오고 있어요. 아, 옆에 팔에 파리가 붙어가지고, 아, 저기. 제주도에 비가 오고 있어요.
옆에 팔에 파리가 붙어가지고 아 참. 제주도에 비가 오고 있어요. 아 옆에 팔에 파리가 붙어가지고 아 참. 제주도에 비가 오고 있어요.
옆에 팔에 파리가 붙어가지고 아 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의 한 남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날씨 지금 늦은 오후인데요. 지금 늦은 오후가 아니라 지금 6시 넘었죠? 6시 넘었는데 제주도 비가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네요. 쏟아지고 있고요. 빗소리를 좀 녹음하려고요. 왜 그러냐면 잘 때 이 빗소리 들으면서 자는 게 참, 음악 소리 듣는 것도 좋지만 빗소리 비 내리는 이 빗소리 들으면서 잠을 자면 잠도 잘 오고 왠지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릴 거고요. 이제 제가 찍은 거 이제 보면서 언제든지 이제 다시 영상을 다시 보면서 이제 빗소리 들으면서 이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네요. 야, 비 많이 오네요. 아까 퇴근하고 올 때는 조금씩 떨어졌는데 지금 비가 많이 오네요. 비가 지금 많이 오고 있고요. 비가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빗소리기 듣기 좋죠, 여러분. 아, 빗물도 막 흘러내리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빗소리는 싫어하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는데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도 많겠지만은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비 오는 소리. 자, 계속 이게 찍고 냅둬야겠다. 자, 그러면 저 이제 말 그만하고요. 캠핑장 그 타 영상 그 캠핑 하면서 이렇게 우중 캠핑 막 이런 걸 즐겨 많이 봤거든요. 그거 보면서 너무 영상도 참 잘 찍으시고 두 분이서 나오셔가지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막 그러는데 부럽기도 하고 너무 제가 못하는 거를 그 영상으로 보면서 만족한다는 게 너무 대리만족 좋더라고요. 항상 고생해 주시는 그 두 분, 여러분 다 아시죠? 유명하신 그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캠핑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주도에도 가시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캠핑을 하시면서 그분이 영상을 찍어서 올린 영상을 주로 많이 보거든요. 저도 구독을 했고요. 우중 캠핑이 확실히 되게 좋더라고요. 텐트, 뭐, 캠핑하면서, 뭐, 기초적인, 뭐, 다 많은 걸 알게 되었고요. 너무 유익한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비 오는 거 찍어서 그냥 제 영상 올리려고 그러는 거고요. 오늘도, 집에 들어가서 그분 영상 보면서, 또, 하루를 마감하고 또 잠을 청해야 되겠네요. 계속 찍어서 냅둬야겠다. 역시 빗소리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다. 빗소리 들으려면 창문을 내려야 되겠죠? 그래야지 빗소리 잘 들리죠? 차에서 찍고 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그 텐트 캠핑 가서 이렇게 우중 캠핑 하고 싶지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 영상 보면서 그냥 대리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는데, 이게, 막상 이게, 혼자서 어디 캠핑장 가기로 하고. 비 많이 내리고 있네요. 자, 이제 조용하고 이제 빗소리나 들어봅시다.